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우르 대표 구현모라고 하고요. 저희 아우르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우르는요, 제가 원래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제 요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로 5년 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려서부터 음악을 계속해와서 가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MBC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로서 또 작곡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공서, 예를 들어서 뭐 구청, 시청 혹은 또 기업체들과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참 이쪽 분야가 많이 열악하구나라는 상황을 많이 이렇게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이제 공연을 하러 요청이 와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음향 상태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을 많이 부딪히고 여러 번 반복되고 하면서, 아, 이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나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어떤 그런 가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이런 공연 문화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우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아우르라는 뜻은 이제 문화 예술 분야들을 다 아우른다, 이렇게 한글인데 마치 또 영어로는 AUR 이렇게 해서 약간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우르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수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시작이 되어서, 처음엔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이제 투자해서, 이제는 회사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관객은 어떤 분들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의 공연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음악의 장르도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쿠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즈, 뭐팝 혹은 팝페라, 이런 분야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폭이 좀 좁았다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많은 행사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네트워킹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분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되게 같이 콜라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오늘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이미지와 사운드를 활용한 거라고 이제 여러분께, 제목이 사실 조금 거창할 수 있는데, 우리 염소영 매니저님께서 제가 제목을 여러 번 들었는데 많이 까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엄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창업하신 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이제 Q&A 하고, 이제 제가 창업했던 스토리를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말한 것을 토대로 우리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멋있는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큼 제가 멋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잘 호응해 주시고 하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연이 진행되다가, 제가 또 완전 예체능 쪽인 대표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또 댄서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체능이죠. 이제 음악, 미술, 그리고 무용, 이런 것들, 뭐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공연 다니다 보면은 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가끔은 특강으로 이렇게 나가서 다양한 분야의, 또이 예술 분야의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과도 또 콜라보를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는, 이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층고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이제 에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음향 장비를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 울림으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미술 작품을 전시하시는 그 작가분의 그 미술 주제에 맞춰서 곡을 준비해가고 레퍼토리를 준비해가서 그 갤러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과도 같이 콜라보를 할수 있는 일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제작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 음악이라든지 영화 OST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공서의 캠페인 이런 것들의 음악들을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요새 많이 느껴지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음악만 잘 만들면 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요즘은 이제 그 음악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음반을 냈을 때 음악만 열심히 해서 음악을 만들면 되지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요새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뮤직비디오들 엄청 이제 항상 기다리고 있고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 라디오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라디오는 귀로 듣는 거라고 했지만 요새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진짜 라이브로 말하는 것을 보고 노래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청중의 심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떤 업체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일을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이 뭐였냐면 어떤 행사가 벌어질 때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어떤 폰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공모전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서류를 넣고 이제 나라에서 그런 공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사실 이 예술가분들이 되게 뭐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약간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게 돈은 사람이 받는다 이런 말처럼 약간 그런 불균형이 되게 많이 보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정당한 어떤 임금을 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디자이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그런 약간 좀 뒤처지고 촌스럽다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적인 것들을 많이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 특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전국으로 이제 행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특산물들이 참 많아요. 뭐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같은 곳에서 저는 항상 일본을 보면서 항상 조금 안타깝고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일본은 그런 정말 시골 구석까지 그런 지역 특산물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이렇게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그런 어떤 가게 인테리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되게, 우리나라는 왜 너무 좋은 특산물들이 있고, 너무 좋은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포장되지 못할까, 이렇게 잘 꾸며지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많은 젊은 창업자분들께 이렇게 또 감히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어떤 지역적인,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창업자들 분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면 좀더 우리나라가 이런 컨텐츠적으로 이렇게 더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된 곳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더 같이 뛰어들어 주시고 같이 콜라보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지금 전혀 다른 분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했던 이유는 또 같이 저희가 또 콜라보해서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가면은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오늘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하냐면 이제 영상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줘요. 이제 그리고 원래 OST가 깔려 있는 음악을 그대로 그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애들한테. 애들아, 이 장면하고 이 음악하고 참잘 어울리지? 그럼 이제 애들이 너무 잘 어울려. 이게 로맨틱한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에다가 전혀 다른 음악을 한번 씌워서 아이들한테 보여줘봤어요. 이제 그 클래식이라는 영화에 그 나에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이제 그 음악을 바꿔서 이제 사극의 그 국악 전통 음악을 깔아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 갑자기 막그 사극처럼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번은 이제 007 음악을 깔아서 이제 긴장감을 고조하는 그런 음악을 깔아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로맨틱한 장면이 이렇게 되게 긴장되고 되게 위험한 그런 장면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같은 컨텐츠라도 음악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되게 특이하게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요리를 전공을 해서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요리나 음악이랑 굉장히 또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리를 만들 때 이제 뭐 고춧가루를 넣으면 음식이 매워지고 또 식초를 넣으면 음식이 쉬어지고 그런 것처럼 음악에도 이게 슬픈 코드를 연주하면 슬픈 음악이 되고 또 신나는 코드를 넣었을 때 신나는 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업체 그런 자기 컨텐츠를 이제 소비자에게 다가갈 때 이런 이미지적인 것과 이런 음악적인 것들이 잘 융합됐을 때 아, 여기는 이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뭐가 여기에 제품을 이용하면 혹은 여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컨텐츠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음악과 이미지적인 것들로 많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미지적인 것들도 도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포장들을 그런 이미지와 음악으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우르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업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저도 얼마 전에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참 되게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박람회 같은 곳에서 또 같이 만나서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업체를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요 정도면 다한것 같네요. 네.